저는 저 혼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로또전형이라고 합니다. 붙으면 왜 붙었는지,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. 근데 실제 어렵게 아이들 지원시켜서 합격한 아이들 보면 성적순으로 볼게요. 합격 불합격이지. 심지어 후보 순서도 성적순으로 돼요. 그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. 저희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에서 평가를 할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는데요. 그중에서 그렇게 보면 그런 학업 성취도 혹은 학업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네 가지 영역 중에 한 영역에 불과합니다. 근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저희가 딱 비중으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딱 25%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학생부 교과와 관련되는 그 아이의 학업 성취가 분명히 반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. 근데